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작년 말 대비 지수가 올라있는, 즉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주가지수,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그리고 중국의 신천종합지수, 이런 뭐 기술주 중심의 지수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 정도인데요. 이제 그런데 우리 코스닥이 나스닥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저런 악재성 뉴스가 떠도 지수는 계속 오르고 증시는 랠리를 멈출 줄을 모르는 해요.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라는 또 수급 구도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시장 안팎의 재료와 모멘텀을 한번 점검해 볼 때죠.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혜익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2부 주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이 벼마트 랠리입니다. 새로운 강세장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수급의 장사 없다는데 국내 증시 수급의 특징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조언은 어떤 것이 있을지. 교수님, 한 달 전에 저희 마켓리드 나오셔가지고 뭐 상반기까지는 증시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예, 예. 그런데 하반기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때 말씀드리면서 아, 이 정도겠구나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가거든요. 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예. 네. 어떻게 지금 교수님 지수 전망 모델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방향은 변화가 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폭은 좀 더 올랐는데. 네. 뭐 방향은 그대로. 뭐 제가 4월에서 6월까지는 좀 상승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남아있다. 예. 지금 월가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CNBC나 이런 등등의 시장 관련 매체들 보면은 여전히 월가 펀드 매니저들의 한 70% 가까이가 예. 이거 그래도 코로나 이전 미국 기준으로 예. 코로나 이전 레벨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면 그래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성격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코스닥은 뭐 지수 봐서는 지금 코로나 없었고 이미 예.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런 식의 설문조사 내지는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거 봐서는 장이 들어가긴 들어갈 모양입니다. 예. 뭐 교수님도 뭐 공감하시겠지만 다들 예. 이러다가 이제 뭐 날아갈 일밖에 없다 이럴 때가 이제 제일 위험할 텐데 예. 여전히 경계하는 목소리, 아직도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 한 번 더 밀리지 않을까 이런 소리들이 자꾸 주변에서 있는 것은 오히려 주식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좀 더 자주 얘기를 할 정도인데 예. 예.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냐 이미 지난 3월 중순 미국 같으면 하순에 바닥 찍고 지금 이제 새로운 강세에 불마켓이 접어들었느냐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본다면 교수님은 저는 그냥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조금 센 랠리인데요. 좀 센 네. 랠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 경기가 지금 초기 침체한 예,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미국 경기를 보면은 지난 그 2월이 정점이었고요. 네. 3월, 4월 미국 침체 확률 구해보니까 이제 4월에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에 72%였는데요. 침체 확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침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런 식의 성격이 경기 이제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네. 예, 그래서 과거 보면은 미국의 경기 국민 평균 15개월이었거든요. 네. 원래 제일 짧은 때가 6개월도 있었고 길 때는 29개월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 달 지났다는 거거든요. 아. 네, 경기 수축 국면의 초기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주가가 좀 또 과대평가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산업 생산 3, 4월에 두 달에 걸쳐서 15%나 감소했거든요. 근데 두 달 감소폭만 따지면은 이게 저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고용도 3, 4월 달에 거의 2,200만 개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10년 동안 증가했던 일자리가 고용이 두 달 사이에 없어진 두 달 사이에.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소매 판매도 뭐 4월
전년 동월비보다 한 16%로 떴고요. 이런 경제 지표로 보면은 지금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지표는 급락했는데 주가는 오른 것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에서 제가 미국 주가를 보니까 지금 거의 9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경제 지표는 급락했는데 주가는 오르다 보니까. 제가 가끔 가져오시는 글입니다. 예. 예. 이게 과거에 한 20% 정도 가대평가됐다. 아니 닷컴버블 전보다도 훨씬 우와. 예, 지금 경제 지표는 급락했는데 이렇게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저게 미국 경우가 우리 증시에도 저 모델을 한번 우리 증시는 전혀 가대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사실 엄청난 유동성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4차 양적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난 거 2월 말에 비해서 5월 지금 16일까지 연준 자산이 발표가 됐는데요. 무려 두 달 사이에 2조 8천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지금 뭐 거의 7조 예. 찍었다고 봐야겠네요. 예, 7조 예, 예, 거의 예, 가까이 예. 가고 있고요. 네, 네. 아마 이번 주에 7조가 넘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이 돈의 힘이다. 그런데 예. 과연 이 돈의 힘이 얼마까지 작용할 것인가. 예, 저는 거의 좀 마무리돼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물 지표를 반영할 텐데요. 근데 상반기는 저는 소비자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해가지고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소비 중심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근데 가게가 결국 소비 안 하면은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하반기에는 저는 기업 충격이 한번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거는 뉴욕 증시입니다. 예, 예. 그러면 국내 증시로 국내 증시도 조금 남아 있는데. 조금 뭐 남아 저는 지금은 조금 뭐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6월까지는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오를수록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요. 네, 저 그림에 예, 나와 있습니다만 예, 예, 예. 물론 그 전망이라고 한 부분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본 거예요. 그런데 아, 예. 지금 주가가 오르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 약간 반등했는데 제가 전망하면 9월까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주가와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추세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한 번 더 떨어지고 4분기에는 오르기는 오를 텐데 그 이전에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일평균 수출하고도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데 네. 뭐 일평균 수출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지금 지난 예. 5월 달 보니까 한 16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6억 달러면은 뭐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요. 과거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 아니고요. 근데 빨간 선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얼마일 지수입니다만은 뭐 이거로 보면 얼마일 지수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안 오른 거거든요. 물론 그 일별로 보면은 1440까지 떨어졌다가 좀 미쳐놨으니까 예, 굉장히 예, 많이 오른 것처럼 예, 보이지만 예. 이게 얼마일 지수 장기 추이로 보면은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미국 주가하고 달리 우리 주가는 뭐 여러 경제 변수로 봐도 가대평가된 거는 전혀 없어요. 예, 예. 예,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는데 이런 우리 선행주 순환 변동이나 이렇게 일평균 수출을 보면 여기서 추세적인 오르기는 힘들고 예, 계속 일정한 박스권이다. 예,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제가 추세를 구해보니까 우리나라 장기 추세선 적정 주가가 한 1938 정도 되거든요. 1938. 예예. 예, 추세가요. 추세가. 예. 근데 지금 추세 위로 올라갔으니까. 뭐 조만간 우리 주가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멘트를 날릴 때마다 투자자분들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 그럼 들어가겠구나 이런 어떤 반응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 그런데 우선 수급 측면에서 예. 유럽 쪽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동안 공매도 규제를 해왔던 나라들이 이제 공매도 제한을 갖다가 좀 풀고 있고. 예. 근데 우리는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뭐 9월까지 막아난 공매도. 예. 뭐 지금 거기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데 또 어제 나온 기사예요. 금융투자협회 발표 따르면은 21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쪽에서 신용거래 융자 잔액 5조 3,687억. 코스피는 4조 8,561억.
이게 코스닥 시총 261조, 코스피 시총이 1324조인데 시총 대비 코스닥이 훨씬 지금 더 많단 말이죠. 신용융자가. 예. 거의 두 개 합하면 10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빚내서 달리고 있고 예. 좀 과하다 싶어서 과거에 한번 아주 따끔따끔하게 집중적으로 한번 또 그런 어떤 뭡니까 신용 매수 세력들 갖다가 반대 매매로 몰아세우던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손이 묶여 있고 예. 뭐 이렇다면 지금 이제 장은 조금 평소 대비 쉽게 위로 노려볼 수 있는 장 아닐까요? 예. 요런 어떤 수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처음에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처럼 세계 주가를 보니까 지난 주말 기준으로 우리 코스닥이 작년 말에 비해서 상승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지금도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저 수급 사정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단기 부동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한 1160조까지 갔더라고요. 예. 뭐 그 일부 자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예. 예. 펀드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뭐 일부 개인들이 직접 내가 하겠다. 내가 직접 하려나 뭐 그런 돈도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돈이 들어와서 뭐 자기 돈을 하면 괜찮은데요. 예, 저는 뭐 하반기 들어서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다음에 기업 수익 이렇게 고려하면 또 한번 급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예,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시는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잔고가 지금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코스닥의 그 일부 종목들 보면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새 저 제 가까운 지인이 예. 뭐 돈이 굴러다닌대요. 돈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이러저런 종목 한번 추천하고 사보라고 그러는데 예.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예. 역설적인 것이 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실물 경제가 이지. 그리고 그동안에 눈에는 자리가 사라져 버렸는데도 이것이 지금 증시에서는 막상 그때 우리 뭐 1450까지도 막 흘러내리고 했습니다만 예. 지수야 보면은 무슨 뭐 끔찍합니다만 이렇게 예. 거래량 비중을 보면은 그때 공포에 질렸거나 어떤 뭐 신용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말고는 그 장을 갖다 견디니까 예.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온단 말이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은 미국도 우리도 어제 제가 시장 돋보기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예. 이 스포츠 토토 하던 양반들, 예. 강원랜드 가던 양반들 예.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주식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것도 뭐 크긴 커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교수님 자주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시장은 개, 예. 목줄 달린 개. 예, 예. 그리고 주인은 목줄 잡고 있는 주인은 펀더멘털. 예, 예. 지금 그러면 조금 개가 조금 주인한테서 멀리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우리 주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까 아닌데? 미국 주가는 또 개가 주인 너무 앞서가거든요. 예, 그게 유동성 때문인데. 근데 뭐 가끔씩 그 힘센 개거나 대형 개는 주인들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2분기 미국 연율로 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급락했으니까 이거 V자 반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무조건 지표 성격상 예, 전분기 급락했으니까 예, 예. 아마 3분기부터는 미국 경제 지표가 급등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급등하더라도 미국과 잠재 GDP하고 실제 GDP 사이 추정해 보면은 지금 2분기가 제가 추정해보니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도 8% 정도 밑에 있는데요. 뭐 하반기 회복되더라도 실제 GDP가 잠재 GDP 4% 정도 밑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뭐 그렇게 빨리 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중국 갈구는 거는 막 중국을 상대로 그거 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저는 뭐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 세게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 지금은 저 시장이 무시하고 있지만은 하반기에는 예. 뭐 조금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강달러가 예. 지금은 미국한테 좋다.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거는 달러가 약세가니까 미리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미리서 그렇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미 그 2차 한일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그림에 예, 보시면 요즘 예, 그런 내용을 2008년 많이 하시는데 예, 네. 미국에서 이기가 오고 미국 연준이 돈을 엄청 두 배 풀었거든요. 지금 이 빨간색의 미국이란 게 예, 미국 본원 통화입니다. 본원 통화. 예. 네, 그래서 네, 미국이 네. 돈 푸니까 엔 유로가 강세되고 엔이 유로와 일본이 견딜 수 없으니까 2012년부터 엄청 돈을 풀고요. 그다음 2014년 하반기부터 유로존이 돈을 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또 엄청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풀면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미국이 돈을 풀면은 결국 엔이나 예, 유로가 약세로 갑니다. 아, 유로가 강세로 가죠. 유로 강세, 예, 달러 약세.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저는 결국 또 시차를 두고 일본, 유럽 중앙에도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한일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달러 약세를 조금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우리나라 환율하고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지금 한미 본원 통화 비율하고 제가 파란 선으로 좀 그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선이 올라가면은 미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푼다는 거고요. 예. 이렇게 떨어지면 미국이 돈을 많이 푼다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저 미국보다 돈 많이 푼 적은 없는데요. 미국이 돈 많이 풀고 줄이고 거기에 따라 이런 그림과 그렇겠네요. 달라지는데요. 예. 근데 2007년, 2008년에 그 미국이 많이 돈을 풀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저 상대적으로 미국이 돈을 축소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번호도가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최근에 가가지고 미국이 엄청난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상관계수를 개해보니까 한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9개월 정도? 예. 잠깐만요. 교수님,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파란색 말입니다. 예. 지금 확 꺾이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풀어제끼고 예. 있는데 예. 미국이 엄청나게 풀어제끼고 있으면은 분모가 커지면은 아, 그래서 뚝 떨어지는구나. 미국이 이제 돈을 많이 푼다는 거죠. 하도 풀어제끼니까. 하도 풀어제끼니까. 네네, 그렇게. 네, 그랬을 때 이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한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한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 우리나라보다 돈을 훨씬 많이 푸니까요. 시차를 두고. 네, 시차를 두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한율이 오르고 사실 뭐 소장님이 한율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십니다만은 지금 뭐 이안화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한율도 네. 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조금만 지나면은. 아마 한율이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료를 이 지금 교수님 가져오신 거는 저한테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지금 저쪽에 왼쪽에 예.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은 예. 파란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우리는 그때 이제 확 치솟고 있습니다. 예.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약간의 시차. 예, 예. 한 시차입니다. 9개월 정도 시차를 9개월 정도. 뭐 상관계수가 0.53으로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렇게 미국이 돈을 펑펑 찍어내서 우리나라 보는 통화를 했던 미국 보는 통화를 나는 저 비율이 미국이 하도 많이 찍어내서 분모가 커지면 저렇게 오른쪽 것처럼 뚝 꺾일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만큼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는 예, 예. 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야 되는 그림이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약 9개월 정도의 시차 예. 그리고 최근 위안화도 심상치 않고 우리 환율이 자꾸 주식이 오르는 이 와중에도 1240원 위에서 머물면서 자꾸 1250원이라고 하는 T레벨을 올랐을 듯한 예. 흐름을 보이는 걸 봐서는 또 2007년, 2008년 저 무렵처럼 그 약간의 그 시차가 예. 작용하는 동안에 예. 말씀하신 이론과 현실적인 환율에서의 괴리가 좀 나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환율이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7, 8월 경에는 저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라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또 많이 또 지금처럼 보다 더 튈 수도 있겠고 외국인들이 예, 또 네. 미중 무역 전쟁 되면서 이안화도 좀 약세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은 아마 7, 8월에는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텐데 그 이후로는 이 그림 보니까 그다음 예, 그때는 또 예. 흥분할 때는 아니네요. 그때라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원달러 환율과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역축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2700, 2400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저기 원화가 강세됐을 때 올랐다는 거죠. 아니요, 교수님. 예. 여기서 늘 부딪히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원화가 강세 때 주가가 올랐다 얘기하는데 예. 이 환쟁이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오를 때 환율 빠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맞습니다. 인과관계를 구해보면요. 그렇죠. 주가가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주가가 맞죠? 1개월 선행하고요. 주가가 먼저죠. 예, 주가가 네, 먼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한 거 보니까 뭐 환율도 예, 여기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주가가 오른 그동안에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또 중간에 이런 그게 있거든요. 주가가 오를 때 환율은 떨어지는 거야. 원화가 강해지는 거야. 왜? 예. 주가가 왜 오르는데 외국인이 예. 들어오니까 예.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예. 근데 지금은 외국인은 주구장창 팔고 우리 개인들이 사면서 오르는 지수니까 예. 이게 환율이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못 보지만 주가도 예.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구간별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구간별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크게 봐서 원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4분기 주가는 좋게 보는데 4분기 주가는 예. 뭐 아마 3분기 예, 환율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럼 환율이 오르면은 이 환율이 한국 경제력 수출 뭐 따져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번 판단해 볼 겁니다. 예, 그럼 한국 경제력에 비해서 한국 경상수지 이런 것 보면서 환율이 지나치게 높다. 예, 그러면 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기업 수익 경제 성장을 보고 외국인들로 들어오겠지만은 저라도 1300 예. 위 같으면 외국인 입장에서 예. 야 이거는 뭐 꼭 주식에서 많이 못 먹어도 환으로라도 먹겠다는 예. 생각은 가질만 합니다. 예, 그래서 예. 4분기에는 저는 외국인 주식 살이라고 보고 있어요. 4분기에는 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환율 때문에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 흐름 패턴도 외국인 사면은 뭐 종목별 상승률도 조금 더 달라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연 외국인들이 예. 지금 이렇게 오르는 이런 코스닥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정체된 상태여가지고 예. 초기에 우리나라 저 개인 투자에서 삼성전자 사가지고 수익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삼성전자를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예. 예. 그러면은 교수님 혹시 조금 뭐 최근에 좀 덜 오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교수님께서는 좀 관심 두고 보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신지 조금 한번 그 부분도 예, 저는 뭐 따로 종목은 못 보고요. 예, 그런데 이거 4분기에는 분명히 3분기 환율이 오르고 4분기 환율 떨어질 것이다. 외국인이 살 것이다. 과연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건 한국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대표적인 기업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예,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삼성전자일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금 완전히 이거 소외된 종목인데 4분기는 네,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켓리드 1부에서 조금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무거운 주가 행보에 조금 이렇게 실망하셨던 우리 시청자분이나 투자분이 계셨다면 또 김인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 또 한번 힘을 내보실 만한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 감사하고 저는 뭐 진행도 진행이지만 교수님 오시면 늘 뭘 하나씩 얻어갑니다. 저 오늘 하나 찡하에 왔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우리 시장 아우 대단합니다. 뭐 지금 뭐 코스피 뭐 25포인트가 넘는 불이 붙었네요. 불이 붙었는데 나중에 후관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됩니다만 일단은 즐기시죠. 뭐 그래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지수 흐름도 나쁘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네요. 참 세상은 역설적이고 그 역설이 가장 강하게 또 나타나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리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좋은 한 주간 또 거래 잘 마무리하시는 또 5월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